안녕하세요. 생존예언TV입니다. 이전에 올린 재난 관련 영상에서 임박한 3대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댓글로 각국에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전 세계 각국을 각각 한 편씩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별로 분류하여 3차 재난 발생 시 전 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20대 차기 대통령이 없는 상황, 북한의 수도권 도발, 일본 열도 침몰, 세계 핵전쟁, 지자기 역전 시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벌어질 재난 상황 등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지자기 역전으로 인한 대재난예언 3부작으로 발생할 상황과 각각의 상황에 맞는 1차 피난 목표 지역과 각각의 재난에서 장기 생존 가능 구역 및 생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즈 두 번째로 세계대전 후 3차 재난에서 이전에 잠시 언급한 유럽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로 요약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유럽의 특징은 상당 지역이 지대가 낮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 비해 해수면 상승이나 초대형 쓰나미 등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언급될 국가 중 일부는 이전에 언급하였습니다만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여 피난 대책에는 도움이 안 되실 듯하여 정리하여 다시 알려드립니다. 전 지구적인 생존율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은 이미 이전 영상에 언급하였습니다만 국가를 하나하나 지명하여 피해 상황을 언급하는 일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언급할 재난 내용은 참혹한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발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베르겐, 오슬로, 알레순토 지역이 스몰됩니다. 중앙의 산악지역이 타 지역 대비 비교적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생존자들이 집결하는 지역에서 재건 작업 중 상당히 큰 규모의 재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고로 상당수의 소중한 생존자를 추가로 잃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는 국토 대부분이 스몰 지역입니다. 피난지로 지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덴마크의 재난에서의 생존자들은 자국 영토가 아닌 이웃 국가의 영토에서 재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의 순스발 이남 지역은 거의 대부분 스몰되는 지역입니다. 예리발의 인근 지역이 스웨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는 도시 전 지역이 스몰됩니다. 남부는 투르쿠, 탐페레, 이위베스킬레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며 북부는 로바니에미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피난 지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핀란드 전 지역에서 동부 전역은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리아 국민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는 생존 가능 구역이 전무합니다. 유일한 생존 방법은 국경을 넘어 제시간 안에 터키의 에스키쉐이르 지역까지 이동하는 방법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이주에 있는 국민이 아니라면 재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는 재난 상황에서 완벽하게 소멸되며 북쪽 국경지대인 비스트리차시 인근 지역이 대피 가능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 시 짧은 시간 급속도로 진행되어 실제 피난에 성공하거나 생존하는 인구는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다가 독립 후 현재 러시아와 영토 분쟁의 직접적인 피해국으로 전락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남쪽 지역은 전부 소멸되어 영토 분쟁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다행인 것은 키예프에서 동쪽과 동북 방향으로 200km 정도 거리의 지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노토프시, 쇼스타카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유일한 피난 가능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동부 국경선 지대의 극히 일부만 생존율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후 두 나라의 생존자들은 힘을 합쳐 재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벨로루시는 동쪽의 러시아와 접경지대가 최적의 피난지가 될 것입니다. 수도 민스크는 수몰지역으로 생존이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피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아사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동유럽 국가 중 극히 드물게 수도가 남게 되는 국가에 들어갑니다. 수도인 빌뉴스는 대재난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며 이후 주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재건 속도를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를 포함한 주변 지역 전체가 소멸됩니다. 체코 접경 지역인 바우브지흐 인근 지역이 전국 도중 유일하게 생존 가능 지역이며 이외의 지역은 소멸과 지각변동으로 전부 소멸됩니다. 체코는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를 다 합쳐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수도인 프라하도 대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지만 수몰은 면하게 되며 국토 대부분이 수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 동유럽 국가 중 가장 강력한 산업과 정치 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며 동유럽 전체의 재건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체코는 재건 과정에서 정치 지도 체계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독일은 슈투트가르트 지역 중 극히 일부 지역과 민헨 남쪽의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입니다. 재난 이후 생존자 그룹을 중심으로 폭력을 일삼는 조직이 활성화되어 남은 생존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존자들은 가능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수도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전 국토가 유럽 중 가장 빠르게 수몰이 진행되며 전 국토에 걸쳐 물 위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네덜란드 내의 생존자들은 네덜란드 영토 안에서는 재건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수몰되며 케임브리지 동쪽 일부 지역, 서부의 스노우도니아 국립공원 지역, 북쪽의 스코틀랜드 지역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몰됩니다. 영국의 전체 영토 중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많은 생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재난 이후 이전의 국제적인 대영제국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